왜 프로처럼 스윙하면 몸을 다칠까?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책은 왜 프로처럼 스윙하면 몸을 다칠까? 입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도서는 처음 리뷰하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대표 원장님께서 책을 출간하셔서 읽고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골프는 감정과 근육을 컨트롤하면서 막대기 끝에 달린 쇳덩이에 혼을 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미터 차이의 비거리에 자존심과 존엄이 삐걱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을 치기 전까지 0.2초가 20분이라도 되는 양 5만 가지 번뇌와 홀로 싸워야 하는 고독한 스포츠라고 합니다. 골프는 힘이 세다고 모든 힘이 공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매우 부드럽게 스윙하면서 힘을 죄다 빼고 강하게 쳐야 합니다. 그립은 또 단단하게 잡으면서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보낼 수 있는 매우 역설적인 스포츠라고 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라는 말처럼 심란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친 공이 오비에 가거나 긴 러프에 빠지면 골프의 마음은 멍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는 스트레스가 많은 스포츠로 불리기도 합니다. 종합해보면 골프는 돌을 닦는 과정과 매우 흡사한데 어느 날 문득 아, 그때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다가오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왔다고 타수가 금세 줄어들지도 않으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새로운 번뇌가 찾아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상입니다. 골프 스윙을 생체 역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상당히 많은 관절이 다양한 각도로 꺾이면서 조화롭게 작동하고 여러 근육들이 매우 빠른 스피드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골프를 정적인 스포츠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빈도 높은 여러 부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세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은수 원장은 이 책을 통해 골퍼가 겪는 부상에 대한 예방 및 치료부터 스코어 향상법까지 아마추어의 포커스를 맞춰 설명한 책입니다. 골프 스윙에 대한 스포츠학은 정형외과적인 부상을 줄이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스포츠학과 의학적 개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정형외과 전문의만큼 의학적인 관점에서 부상을 줄이는 스윙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골프 이론과 교과서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책은 아니며 부상을 예방하는 것은 타수를 줄이는 지름길이며 이 책을 통해 다같이 다치는 일이 없이 오래 골프를 즐겼으면 좋겠다며 안전된 타수를 이룩한 경험이 소개됩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골퍼 여러분들의 건강과 승리를 기원하며 혹시 골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다면 광명세운병원으로 내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끝내겠습니다. 안녕!